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 설명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전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억 4천억이지만 59조 4천억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 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 1000억과 금년도 지출 구조 조정에 의한 예산 절감액 7조 원을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 3천억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 3천억 원 중에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의 23조 원, 국가 채무 감축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년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 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의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권 5년 동안 개혁하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한 거는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무슨 소득주도 성장, 너무나 이상한, 제가 경제학자인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거를 해서 경제를 망가뜨리고 그거를 주워 담으려고 돈을 엄청 풀었죠.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가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고 뭐 정권 시작할 때 국가 예산이 400조였는데 지금 600조가 됐고 어마어마한데 다 코로나 때문이야 라고 믿으시는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3년 동안 숨가쁘게 썼어요. 기억나시죠? 진짜 숨가쁘게 썼습니다. 코로나는 2020년 저 여름부터 본격화됐잖아요. 2018년, 19년, 20년 예산이 다 경제성장률보다 두 배나 지출 증가율이 높았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써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기가 자기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로 지출도 늘어나야지. 근데 이분은 한 두 배, 세 배 이렇게 예산을 짰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써재꼈습니다. 아까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했죠. 개혁은 안 하고 돈을 풀어서 그런 죄를 지은 정권입니다. 딱 자기가 야당 대표일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대통령 되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세대가 지금 잘못한 것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정치적인 선택들 이런 것들이 지금 켜켜이 쌓여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우리 잘 살아, BTS 봐봐 이런 생각하는데 이제는 내려갈 길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자기 인생에 큰 희망이 없는 겁니다.